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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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그러고도 그땐 고마움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엄마! 형과 걔는 밥은 먹은 다녀졌나? 진짜 엄마예요? 이제 눈물 뚝! 마른 감성 충전해줄 따뜻한 집밥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맛집, 이곳은 한중 부부가 차린 작고 소박한 중국 가정식 맛집인데요. 니하오! 중국 가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음식들 보세요. 너무 푸짐하지않아요? 중국 분안선 출신 셰프 로이님이 어릴 적부터 먹어보던 건강한 중국 가정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순서대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일단은 한 상을 한번 딱 받아봤습니다. 채소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확실히. 그렇죠. 중국 대륙을 가면 네. 길거리에서도 시장에서도 손님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요리 먹을 때 저는 채소들을 곁들이시더라고요. 파이 황과 위에 고수도 이렇게 있고요. 어우 괜찮아. 어우 시원해. 그리고 제가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메뉴. 달걀 같기도 한데 이게 오리알입니다. 오리알 보이세요? 그 후난성 지역은 사천 지역의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인데요. 우리나라의 입맛과 굉장히 비슷하대요.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게 해야 된대요. 가지와 오리알을 이렇게 같이 탁 해서 가지오리도 굉장히 맛있는 맛있죠. 오리알하고 굉장히 고소한 알인데 탱글탱글하면서 그 뒤에 싹 오는 매콤한 이 고추의 향. 오, 굉장히 독특합니다. 뜨거운 기름을 와서 싹 한번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아, 전복. 밑에 보니까 뭔가 당면 같은 게 있는데 밑에 있는 건 당면이 아니고 녹두국수입니다. 이렇게 국수랑 녹두국수랑 같이 이렇게. 아, 그거 맛있겠다. 손맛은 달짝지근하게 그냥 간이 짭짤하게 또 싹 오는 게 근데 꼬들꼬들한 또 전복과 아 이게 또 녹두국수가 이게 또 굉장히 또 매력적이네. 향났다 샹. 매운 새우도 매운. 오. 얼마나 매울까요? 아우 너무 신선해. 아우 땡글거려. 와우 땡땡 와. 아. 아. 매콤한 음식 먹을 때는 말하지 마세요. 살이 걸렸다가 큰일 나. 아우 매콤해. 아 강렬하네요. 강렬한데 부드러워해. 아, 가지볶음. 어휴. 처럼 먹는다. 아, 저 밥이랑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밥에다가 좀 먹어야 돼. 그렇지. 감기름맛. 흰쌀밥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맛. 짭짤하고 살짝 매콤하고 그런 맛. 여러분 아시죠? 저렇게 먹으면 밥이 달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딱이야. 와, 야, 와, 어양가지 국. 전국출장. 와. 오. 마파두부. 마파두부 요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마라의 향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먹으면 매워. 저것도 밥에 비벼 먹어야 더 맛있지. 와, 여기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마음에 들어. 오. 먹네요. 이게 또 비벼줘야 돼요. 마파두부는. 이렇게 싹. 그래서. 그렇지. 저렇게 먹어야지. 이 성산읍 본평리에 테이블이 4개밖에 안 되는 이 자그마한 가게에서 와 이런 가성비에 이런 음식이 나온다. 이런 숨은 식당이 있었다. 너무 훌륭해. 와 계속 먹어야지. 제주에서 즐기는 분안성 엄마의 밥. 1도 이동에 위치한 두 번째 맛집. 오감 만족시키는 특별한 가정식이 기다립니다.
홀라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대주 아나나 하하 홀라 여러분 유럽식 가정식 먹으러 왔습니다. 메시가 화내게 잠깐만요. 저는 이런 바르셀로나 엘레강 사물이 너무 좋아. 음식을 만나기 전 분위기로 압도하는 분위기 맛집. 그래서 더 음식이 기대되더라고요. 인형인 줄 알았어요. 알리올리오가 있고요. 빠에야, 라자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유럽식 가정식? 유럽 가정식? 이게 알리올리오인데 일반 알리올리오가 아닌 엔초비. 유럽식 멸치 액젓 그걸 추가됐고 굉장히 좋은 올리브유를 썼대요. 그래서 굉장히 느끼하지 않은 그런 맛을 추가한대요. 지금 파스타에서 이런 향을 전 처음 맡아봅니다. 저도 엔초비라는 걸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엔초비가 뭔지 아시죠? 모릅니다. 멸치, 멸치. 기름지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 지금 기름이 맺혀 있는 거 보이세요? 기름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지금 올리브유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담백한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입안에서 굉장히 기름져야 되는데 뭔가 지금 제 침이 싹 없어지는 듯한 느낌. 뭐지? 이 느낌은? 이런 올리브유의 고소한 향과 그 액젓의 특이한 그런 맛이 딱 섞이면서 아 정말 이래서 집에서 매일 먹는 거구나. 스페인에서는. 진짜 담백해요. 라자냐. 라자냐, 라자냐. 이게 라자냐라는 게 딱 보자마자 맛있다, 맛있겠다. 딱 그렇게 보여. 보세요, 이 비주얼. 그러면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고기를 써는 듯한 느낌이. 아이고, 그 미드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파티 같은 거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딱 떠가지고. 와우, 이거 보세요. 이런 분위기라니까? 이렇게? 피자 같기도 하고. 와우! 그리고 여기는 또 독특하게 여기만의 라자냐예요. 중간중간 치즈가 엄청나게 깔려있어서 딴 곳에서는 볼 수가 없는 라자냐다.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한테는 무조건 통과. 와, 야 이건 크게 한 입 딱 떠야겠다. 저 파스타가 저 넓적한 파스타군요. 그렇죠. 유럽 식감이 씹는 식감이 해서 먹는다고. 그렇죠. 나는 유럽 가서 살아야겠다. 스페인식 해물 빠에야. 아 해물이 잔뜩 올라가져 있습니다. 조개, 홍합, 홍합도 지금 큼직한 그린 홍합. 아 이렇게 독특한 게 있어요. 밥이. 요거를 넣었다는 거. 사프란 요거를 조금 넣어서 요리를 하면 향이 나면서 이렇게 밥이 노랗게 이렇게 변한대요. 밥맛을 더 구수하게 만드는 느낌? 아이 밥이 너무 맛있다. 지금 뭐 PPR 들어갑니까? 밥을 쫙 내려오면서 이 밥이 아니, 세제를 먹고 있길래 약간 이렇게 머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그 얘기 했는데 편집된 거네요. 유럽식 정식집에 온 듯한 느낌이야. 내가 든든합니다. 속이 꽉 들었잖아. 지중해 따스한 햇살로 만든 유럽 가정식. 먹는 즐거움은 물론이고요. 따뜻한 마음까지 꽉 채워져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하고 품격 있는 세계의 가정식. 여러분.